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이 선거를 훔쳤다며 대선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이 허위 서류를 뿌며 각종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실한 수당 관리에서 수상한 사무장비 계약까지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접촉자를 격리하고 면회와 변호사 접견을 통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낸 건 10달 만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정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거를 훔쳤다며 결과에 불복했습니다. 첫 소식 유우성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당선인으로서 할 일을 밝혔는데 1순위로 내세운 게 코로나19 대응입니다. I will spare no effort, none, or any commitment to turn around this pandemic. 코로나19 전담부서 구성을 약속했고 전담부서에서 일할 과학자도 지명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될 전담부서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 출범합니다. 미국에선 하루 13만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24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미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에겐 코로나19 대응이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등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한 우선사항엔 경제회복과 인종평등, 기후변화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는 여전히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선 민주당이 선거를 훔쳤다는 주장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아한 퇴장을 할 것을 백악관 안에서 건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간만을 계산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4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의 뜻을 전하고 다방면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에서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당사자인 남과 북이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의 탄탄한 경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의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트럼프 정부와도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우리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역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선핵 포기 후 협상을 대북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할지가 관심입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때의 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 이거는 뭐 아닐 것 같아요.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선핵 포기 후 협상을 뜻하는 과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당선인의 계승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정부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진전된 북미 관계의 성과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경과라든가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종전 선언이나 정상 간 톱다운 외교 등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된 만큼 당선인 측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미 간 공식 협의는 당분간 트럼프 정부와 해야 하는 만큼 바이든 측과의 접촉은 비공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차기 정부 구성을 앞둔 시기인 만큼 양자 간 심도 있는 현안 논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주말을 지나며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광주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직원의 지인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광주교도소 직원의 확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이 확진자 4명 가운데 지역 감염은 3명이고 나머지 1명은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지역 감염 확진자는 광주 교도소 직원 20대 남성 A씨로 A씨와 그리고 밀접 접촉한 지인 2명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건 지난 6일이었는데요. 증상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어제 광주 7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교도소 직원 A씨의 지인 2명이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3일에 만난 서울에서 이사 온 지인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용자가 2,000명에 달하는 교도소에서 A씨가 근무한다는 점과 증상 발현 이틀 만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A씨가 재소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접촉한 직원 쉬운 한 명에 대해 격리와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접촉자들의 1차 검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진단검사 확대와 함께 교도소에 대한 위험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 기자, 어제와 그제 주말 동안에 동부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순천에서도 확진자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광양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확진자는 인후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조금 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현재 동선을 조사하고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은행발 지역 감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순천과 여수에서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광주 517번째 확진자가 근무하는 은행의 동료 직원과 고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해외 입국자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4명이 발생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도 최근 지역 감염 확진자가 세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순천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은 감염 고리가 업무 특성상 사람 간 접촉이 많은 은행이라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은행원이 감염된 데 이어 이 은행을 찾은 고객까지 확진되면서 걱정이 큽니다. 마스크를 쓰고 비말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상담한 고객이 감염이 됐는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 은행에서 일하는 직원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주 이 은행에 왔던 고객 한 명이 오늘 확진됐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고객은 은행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50대 남성. 지난 5일 통장을 만들려고 은행에 왔다가 주말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한 명과 창구에서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과 고객,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썼고 비말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상담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 만든 통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또 천장에 달린 난방기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 대상이 많아집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은행에 왔다 간 사람 천여 명을 모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 내부 CCTV 화면을 보면서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창구 직원 이 네 분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도 될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분에 대한 특별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된 50대 은행 고객은 지난 나흘간 노점상을 계속하면서 손님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점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불안하죠. 두 분 다는 옆에서 바로 나 옆에서 그래놓은 게는 전혀 무슨 사람들이 난단 옆이잖아. 아예 두 장사한들이 아예 장사 안 되버리지. 전남 순천시는 지난 8월 서울을 다녀온 주민이 확진되면서 열흘 동안 60명이 넘게 감염됐지만 가까스로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은행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외국에서 동양인이란 이유로 혐오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는 뉴스를 종종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차별은 국내에서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나 외국인일 경우 마찬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김모 씨는 얼마 전 집에 가다 마주친 술에 취한 남성들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니까 저한테 이제 갑자기 야 코로나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코로나라고 하셨냐라고 하니까 우리랑은 상관 노 이러는 거예요.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역시 혐오 발언이었습니다. 야 안 잡아. 누굴 하셨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기에 코로나라고 듣는 것 자체가 엄연한 비하잖아요. 한국말에 능숙하지 않아 항의가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더 심합니다. 3년 전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 남성은 올해 초 넉 달간 공장과 외출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며 사업주가 외출을 막은 겁니다. 이런 시간에 밖에 나가면 돌아오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또 미셔도 없어 이런 말도 엄청 들었어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에선 동양인을 상대로 코로나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인종차별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종차별이나 혐오 표현과 발언 그 자체만으로 인한 어떤 처벌이나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아직 명확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국내 다문화 가구원은 모두 106만 명. 피부색이나 국적 등을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용섭 시장은 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혁신이 잘 되고 있을까요? 출연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유성호 기자입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광주시의 한해 출연금 16억 원, 1년 예산은 5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입니다. 임직원 24명의 초과 근로수당 내역입니다. 받은 금액이 다달이 똑같습니다. 월 초에 초과 근무로 그 책정이 되는 예산을 전부 전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풀로 다 배분해서 초과 근무 계획을 짜가지고
전자결제 시스템도 조직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좀 그게 어렵잖아요. 방법을 짠 게 그럼 한 달치를 다 애초에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신청하면 청소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실제 초과 근로로 한 해 80만 원 정도를 가져갈 때 행정직원들은 많게는 1,600만 원까지 배를 가져갔습니다. 출장은 어떨까? 관내 출장비로 책정이 되는 돈을 전 직원한테 똑같이 1분의 1로 나눠서 출장, 관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직접 물어봤습니다. 본부장님 포함해서 허위 출장 없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켜지지 100% 제대로 지켜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부서 직원들은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수당도 챙겼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무와 회계 등의 업무를 도와 수령 자격이 있다고 해명합니다. 12개 사업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3명에서 감당이 어려워요. 그래서 직원들의 다 힘이 필요하거든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초과 근로수당 부당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성우입니다. 지난 2018년 과학기술진흥원이 사들인 사무용 복합기기입니다. 구매 가격은 385만 원. 실제 이 복합기의 가격은 얼마일까? 견적서를 들고 복합기 전문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납품하는 가격이 그냥 많이 비싼 거죠. 가격이 싸면 모르는데 조달가보다 비싸면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뭔가 합기가 좀 안 맞는 견적서 같아요. 더 싼 업체의 견적은 무시됐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만 상급자가 이거 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거기서 퇴사할 거 아니면은 단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18명이 일하는 사무실에 복합기와 프린터가 10대, 2명에 한 대꼴입니다. 대부분 한 업체에서 납품했습니다. 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계약서. 용역을 수행한 이 업체는 PC 관리와 데이터 백업, 바이러스 등 보안을 맡는 대가로 월 130여만 원을 받습니다. 복합기를 판매한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회계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데 그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고 수백만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기관의 자체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복구했다는 거죠. 진흥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제가 이제 재난에 준한 수준으로까지 확인을 했고 연말 업무 상황을 고려해서 외부 영역을 조사라도 빨리 이거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2년 전에 진흥원 소식지를 발간하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입니다. 실 제작비와 서류용 금액을 따로 적어놓고 조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견적서가 본인 회사 것은 맞지만 금액을 따로 적은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계약은 견적서에 기재된 돈보다 최고 300만 원이나 많은 450만 원에 이뤄졌습니다. 인건비 부풀리기에 더한 물품 부정 구매 의혹까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의 각종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이끌 초대 처장 후보군이 취합됐습니다. 추천위원들이 각자 1차 명단을 제출했는데 10여 명이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신속히 임명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1차 후보군은 모두 10여 명입니다. 추천위원들이 각각 2, 3명씩 후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 고사하는 인사가 적지 않아 후보 숫자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가장 먼저 후보군을 발표한 건 대한변협입니다.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2명,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4명 등 여야 위원들도 명단을 제출했지만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단을 미리 공개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논란으로 처장 임명이 늦어질까 우려하는 겁니다. 국민의 기대를 더는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논란을 우려한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거부권 이야기를 꺼내며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 당에 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충분히 검증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내고 검증을 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추리는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이달 내 임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며 국회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을 직접 찾았습니다. 대검의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니돈처럼 집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지난주 국회에서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야당이 문제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활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법사위원들은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집행 내역을 집중 검토했는데 같은 문서를 보고도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검이 검찰청별 자료만 공개했을 뿐 상세 내역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 장관이 지적한 서울중앙지검 특활비 감액도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액 대비 절반이거든요.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가 작년에. 그렇다면 일선에서 느낄 때는 당연히 특활비가 예년과 비해서 굉장히 줄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중앙지검 특활비 건은 올해 현안이 많았던 다른 청에 특활비가 많이 갔을 뿐 꾸준히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에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가 존재한다면서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특활비 조사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에도 없는 권한을 남용해서 대검 감찰부장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특수활동비 감찰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것도 공문으로. 신임 차장검사 교육을 위해 대검을 비운 윤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검찰개혁을 언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재판 시작 30분 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0개월 만에 법정 출석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10달 만에 정식 재판입니다. 특별검사 측이 재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지난 2월 기피 신청을 함에 따라 그동안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의 홍순탁 회계사,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가 심리위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를,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홍 회계사를 후보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이 각각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은 재판부를 보조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한 뒤 재판부의 의견을 내게 됩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 즉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과 활동이 마무리되면 파기환송심 재판도 곧 결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입원 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스스로 몸을 피하는 게 쉽지 않은데 소방대원들이 연기와 어둠 속에서도 환자를 파악해 구조할 수 있는 위치 알림판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의 날인데 소방대원의 제안을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빨간색 알림판을 따라 소방대원들이 환자 구조에 나섭니다.
와상 환자라는 문구의 이 알림판은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들의 병실을 표시해 둔 겁니다. 특수칠을 발라 연기 투시 랜턴으로 비추면 어디서든 눈에 띄도록 제작됐습니다. 평범한 알림판처럼 보이지만 1분 1초가 급한 화재 시에는 환자의 위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됩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요양시설 화재. 2년 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과 2014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위치를 또 알고 이렇게 구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생명 한 명, 한 분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전라남도와 전남소방본부는 현재까지 도내 118개소 노인 요양시설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화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역시도 많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제실 안내판으로 인해서 보다 빨리 이 어르신들을 더 구조 현장의 경험에서 나온 한 소방관의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 민원 제도 개선 경진대회 본선에서 국민 온라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트워크 취재 현장입니다. 전남 서남권 연결합니다. 박은 앵커, 내년 전남 교육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가뜩이나 어려운 전라남도의 교육 여건이 내년엔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2,300억 원이나 줄어들기 때문인데 올해 감소분까지 합하면 3,500억이나 돼 학교 현장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광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2억 원 가까이 들여 내진 보강공사를 한 중학교 강당입니다. 체육관의 무대 등 노후된 시설도 개보수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교육에 꼭 필요한 공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으로 미뤄뒀던 주차장 차광시설은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글쎄요, 이제 저도 이제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데.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줄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폭 줄인 때문으로 전남은 자체 수입까지 포함해 올해보다 2,300억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미 1,200억 원이 줄었던 터라 교육 현장의 재정상 찬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교육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급하지 않는 기숙사 증축이라든가 운동장 조성 등 시설 사업에서 조금 시기를 조절을 해서. 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지만 이 학교의 경우처럼 25년이나 돼 여기저기 비가 새는 낡은 체육관이나 곳곳이 꺼지고 풀이나 땜질 보수를 했어도 부상 위험이 큰 교체 대상 인조 잔디 운동장마저 대책도 기약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복지 대상이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년도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이렇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까 그런 고민이 너무 많이 섭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세수 회복이 불투명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나 경제계의 도움을 얻어내고 그동안 일부 세고 있던 예산도 줄이는 각별한 자구 노력이 새삼 기념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해남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0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8년 만에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친환경 인증 면적이 전남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유기농 인증 면적 증가폭과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의 입점 업체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진도군 맹골도 북서쪽 약 15km 해상에서 79톤급 근해통발 어선 A호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포 해경은 경비정 세척과 헬기 등을 급파해 화재 진화와 함께 승선원 13명 전원을 구조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대불 금호타운 아파트 입주자들이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게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에게 최저임금 준수와 주휴수당 지급 등 의무를 지키고 초단기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가 다음 주 선고를 앞둔 전남과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현재 해상 경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해상 경계선을 변경해야 할 특별할 이유가 없음에도 경상남도가 새로운 법리로 경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양 도민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공기도 차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고요. 보성의 경우 1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내려가다 보니까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낮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이렇게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담양과 화순이 2도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6도, 보성과 곡성 14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은 14도, 영암 15도, 완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잠한 듯 하더니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많은 은행과 교도소 직원들이 감염이 돼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100명대로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뉴스 7을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